네, 안녕하세요. 하이투달의 마카오초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 오랜만에 그 산악회 버스 라마 산악회를 이용해서 지금 황매산을 왔습니다. 황매산에 지금 이제 억새가 지금 완전 지금 장난 아니죠. 그리고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이곳에서 지금 억새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꼭 한번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억새를 보러 이곳 황매산에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라마산악회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황매산 올라가서 멋진 억새를 같이 한번 구경하도록 하시죠. 자,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황매산 정상 3.47km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제 황매산 정상 3.31km. 이 이정표부터 또 앞에 보면 이제 깔딱고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대략 한 7분 정도 왔는데 올리다가 뭐 약간 평지 있고 대부분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안 나오네. 아. 아무래도 이 라마산악회가 이제 정식 오픈 산행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또 운영진들도 좀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오늘도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산악회 관계자 인솔하에 이제 젊으신 분들하고 이제 동반 산행 이렇게 하고 계신데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 좋으니까 또 어쨌든 보기 좋네요. 아유, 울창에서 지나갈 뻔했습니다. 자, 너베기시터 400m. 아, 네, 너베기시터 올라왔습니다. 아, 이쁘네. 네, 이거는 합천군에서 만든 이정표고요. 그 여기가 또 떡갈제. 여기 1.2km네요. 인도길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가 산청에서 만든 거리목입니다. 예, 오늘도 라마에서 협찬해 주신 이혼음료입니다. 아, 약간 단맛이 납니다. 네, 12시 정각에 너베기 센터에서 출발합니다. 오! 오! 완전 밀림입니다, 지금, 밀림. 우와. 야. 황매산의 이름에 대한 유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이쪽이 예전부터 이제 수량도 풍부하고, 기온도 온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화전민도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황이 부, 그 다음에 매가 귀, 부귀한, 그래서 좀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황매산에 오면 굶어 죽진 않는다. 뭐 요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너베기 쉼터에서 이 길로 쭉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대략 시간은 한 22분 걸렸고요. 여기 이제 또 소방 거리목에는 0.4km 정상이 이제 오르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깔딱입니다. 깔딱. 아, 여기 경사도가 한 50 이상은 돼 보입니다. 한 60? 야. 상매나 점점 들어. 아이고, 바로 앞에 보입니다. 사람 별로 없네 현재는. 여기 이제 정상이고요. 바로 여기 무악골, 무악골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무악골입니다. 예, 지금 무악굴에서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아, 여기 지금 정상이 바로 이쪽이네요. 이제 12시 50분이고요. 부암산 방향으로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항매 평원을 보러 가야죠. 그거 보러 왔는데. 예, 진행 방향은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저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에 암릉 조망터가 있어서 살짝 한번 들렸다 갑니다. 근데 저기가 정상이야. 우와. 옥새 봤습니다, 옥새 봐. 저기 가자, 저기가 또 높아. 예, 좀 전에 밥 먹었던 데가 이쪽이고요. 예, 방금 다녀온 전망대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제 내려갑니다. 600계단 내려갑니다.
네, 600계단 다 내려왔고요. 어우. 네, 이 좌측이 보면은 이제 철쭉, 철쭉 받치죠. 이제 아, 마음으로 보세요. 지금은 안 보이니까. 네, 산불 감시초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2시 10분. 오산제 방향 2.1km 갑니다. 예, 오산제 1.6km입니다. 예, 지금 모산제 방향으로 지금 제일 철쭉 군락지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런 단을 해놨네요. 억새밭도 이렇게 단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가 3m가 안 돼가지고 길가에 있는 것만 보이고 저 안쪽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단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300m 올라왔습니다. 아,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아. 이쪽인데 맞는지 한번 더 올라왔습니다. 모산재. 모산재 정상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득도바 방향입니다. 네, 제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이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돗대바위가 쫙 보입니다. 오, 계단길. 와, 보기만 해도. 이 바위는 물고기 바위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입이고 저 눈이고 요 밑에 이렇게 아가미. 오,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데 물고기 같은데 나만 그런가? 득도바위 가는 길에 이런 암릉 코스가 나오네요. 아, 끝내줍니다. 네, 득도바위 도착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 예, 승결바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직각이네, 직각. 예, 정원 주차장 이제 600m고 저 앞에 있습니다. 네, 버스들 보입니다. 집합 시간이 5시인데 예, 시간 충분히 여유있게 내려왔습니다. 라마사나케에서 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억새 철이라 억새도 좀 보고 싶어서 예, 신청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잘 왔고요. 그리고 기사님도 이 암내산악회 경력이 꽤 오래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안전하게 예, 저희 여기까지 내려주셔서 예, 되게 편하게 왔습니다. 여기 축제가 이제 21일부터니까 그 전에 오셔서 보시든 아니면 뭐 그때 맞춰서 보시든 아무튼 10월 안에만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되게 멋있을 것 같고. 이 황매산 황매평원의 이 2023년도 10월의 억새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